장난하면 안 나갈 거야. 뭐야? 잠깐만. 뭐야 저거는 또? 이거 뭐야? 소환수야? 아, 소환수인가 봐. 같이 붙어서 와. 야,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아, 나 역시 기절이 좋은데, 내 취향에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해방이 됐네요. 갑시다. 쟤 닭들 센긴 센거 같아. 너 일을 가끔 느려지면 너무 미칠 것 같아. 너무 느려. 보상입니다. 아직 단계가 남아있어요. 의무란방. 위로 가는 게 맞았나 봐. 젤리가 있고 죽은 자도 먹어치운다. 왼쪽에서 갈까? 오른쪽은 봤으니까? 뭐야? 가자. 어우, 느려. 봐봐. 일단은 내가 먼저 전갈로. 반대쪽으로 갑니다. 이 빠른 이동하는 게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랜덤인가 봐. 아직 모르겠어, 나는. 거기서 죽었다, 야. 아, 그래서 최대가 있으니까 아직. 이제 없어, 최대. 너무한 거 아니냐? 얘네 가져가라고? 소생 시킬 순 있냐? 나 병사 너무 없다. 지금 저 녀석 하나밖에 없어, 해골. 아, 너무 강하다, 야. 엄청 튼튼해. 소생이 안 돼, 그리고. 아, 이런 거 넣는 거좀 오바죠. 소생 안 되는 걸 넣으면 어떡하냐? 소환 게임에서. 근데 이거 전갈이 가성비가 좋긴 하네. 전갈이 있으니까. 내가 왜 없어, 아무것도? 두 동시에 소환 안 되니? 12마리. 맞아, 전갈 소환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아, 너무 튼튼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좀 오반데? 오반데요? 오반데요? 잠깐만요, 오반데요? 오반데요? 잠깐만, 오반데요? 죽을 뻔했네, 이씨. 얘못 이겨! 한없이 진지하게 못 이겨. 싸우고 있어봐. 치킨들 없으니까 너무 충격적인 차이인데? 나 가까이 가면 때릴 거지. 갑자기 뒤돌아 때리기 없기, 있기 없기. 좋아. 가자. 이거 연락 온 거야, 나? 일단 대화하고 갑시다. 어차피 나 보충도 해야 되니까. 이번엔 저쪽인가 보죠? 잠겨 있는 거 보니까. 아, 열쇠를 주고 가게 하나? 좋아요. 열쇠 안 주네요. 2층을 지배하는 그림즈닉스 상대해야 됩니다. 그녀의 육체는 마법으로부터 강해졌던 소문이 있어요. 일단은 보충하고 옵시다. 샤먼 풀렸습니다. 데미지가 아예 없구나. 38이나 먹어. 느리게 만든다. 야, 38은 너무 많지. 느리게 만드는 건 좋지만. 이번에 보스전 있으니까 하나만 넣어가자, 그래도. 야, 슬롯 먹는 것 봐. 그리고 지금 나온 것 중에 가장 티어가 높은 녀석은 전갈이죠? 아, 얘도 이런 애구나. 거인이네, 그냥. 아, 얘가 보스가 아니었네? 그럼 보스 한번 볼까? 거스랑 최대 맥스 얼마나 나오나? 110. 여태까지 좀 가장 높네요. 지금 700이야. 너왜 이렇게 차이가 심해, 얘는? 10차인데? 와, 거스가 엄청 센 놈이었네. 1.8에, 야, 700이야, DPS에. 택포인트 5700. 엄청난 놈이었구나. 샤먼 하나에, 올전갈로 갑시다. 이게 지금 제일 세네요, 멤버 중에선. 아, 이번엔 그림즈닉스가 이제 소환을 한다고 합니다. 건물이 소환하는 게 아니냐? 나지, 이거. 여기, 갈수 있는 거야, 그냥 일로?
못 가잖아. 아, 열렸는데? 아, 잠깐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느려졌어, 이미, 우리 애들. 이렇게 하자. 어, 너희는 일로 가 있고, 내가 만화가 192, 192를 쓰면은 무적인 상태에서 소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택! My minions. 아, 저거구나. 저 건물에 소환하는 거구나. 아, 소환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부셔야 되나? 어, 이미 죽여버렸다. 아, 얘네 소환되나봐, 그냥. 어, 됐어. 우리는, 우리 샤먼은 소환 안 하죠? 어. 소환 능력은 없나봐. 어, 잡아, 빨리. 어, 야, 보라색 나와서 나 처음 봐. 아. 오반데요? 여기까지 싹 팔면 되네요? 기절도 팔아버렸습니다. 봅시다. 휴머노이드 타격 포인트 체력 155 추가. 일으키는 지속 시간, 일으키는 거, 공격 속도 14%, 워크유닛 근접 피해. 이야, 이건 정말 아름다운 걸. 야, 데미지가 이렇게 차이, 아, DPS가 그렇게 차이 안 나네? 아, 심형사 할프로가 더 좋지, 솔직히 말해서. 어. 나 이거 어 이걸로 바꿀래. 내가 때리는 게 세니까 굳이 동료가 때릴 필요 없는 것 같아. 아, 팔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보라색입니다. 처음 먹어보네요. 데미지 높고요. 경험치 획득에 치명타 붙어있고 건물. 야, 좋은 것만 다 붙어있잖아. 개사기 아이템이잖아. 8레벨 얼마 남았어? 많이 남았네. 열심히 깨고 있어. 여기 상자 있다. 어, 아, 반대쪽에서 가야 되는구나. 어. 그림즈닉스 좀 소환해보자. 어, 셀 거 아니야. 근데 전투력이 있겠지? 쟤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어, 그림즈닉스가 거스보다 훨씬 안 먹네? 어, 하긴 보조계통이라 그런가 보다. 됐어, 가자. 어, 야, 슬로우 한 번에 엄청 많이 건다. 괜찮은데, 그럼즈닉스. 얘는 살려가기도 쉽겠어, 뒤에 있으니까. 워크 부활. 사례 두 개골. 살두. 야, 바꾼 거니? 장착한 게 320%. 야, 이거 좋은데? 저거 치명타 뜨면 900% 하냐? 엄청 센 데미지인데. 어, 깜짝아. 좋아. 지역 증서. 지팡이. 쇼커 풀고요. 보상 풀고요. 응? 야, 그냥 줄 생각 없나 본데. 잠깐 다 모여봐. 느낌이 쎄하다. 아, 야, 이거 개오바예요. 아, 진짜. 아, 나 이미 찼어, 슬롯. 버리고 싶지 않아. 1대1이다. 건방진 녀석. 1대1이다. 뭐가 안 돼, 그럼즈닉스. 내 노예인 주제. 두개골의 분노. 어, 수정이다. 아, 여기서 수정 나오는구나. 수정 다 모은 거 아니야? 다 모았네? 가자. 엄청 금방 모았네. 나이 유닛이 때리는 적은 7.8초간 역병에 노출돼요. 근데 이게 인간 유닛, 어, 인간형은
휴머노이드가 다 들어가는 거고, 인간 유닛, 오크 유닛 따로 분류돼 있네. 그 외에는 독피해를 받는다. 이거는 근접 원거리 포함이네요. 괜찮네. 안쓸 거지만 금화 획득량 팔면 되는 부분이구만. 가자. 이제 돌아가죠. 자, 이게 그럼즈닉스의 스펙입니다. G값 70 먹고요. 공속도 1.0에 1.0 1초마다 디워프 건다는 뜻이겠죠? 7000. 괜찮은데 나는 보니까. 잘안 죽을 것 같아 뒤에 있어서. 약한 녀석들부터 제거를 합시다. 잠원 필요 없어. 그럼즈닉스만 있으면 내 생각에는. 아직까지 정갈이 제일 세죠? 아. 오크 기사도 있나봐. 아니네. 기병 옆이네. 이런 놈들도 있네. 정예 병사도 있네. 일단 데려가자, 얘네. 체력 왜 이렇게 많냐? 잠깐, 체력 왜 이렇게 많지? 내가 아이템을 주긴 했는데, 저렇게 차이나? 13%면은, 이게 원래 900이었잖아. 그럼 1000 조금 넘어야지, 왜 이렇게 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거 포함. 아, 그럼 전갈도 필요 없겠다, 이 정도 체력이면은. 좋아, 딱 맞네요, 깔끔하게. 증서 받으시고요. 노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뭔 소리야 이거? 지위를, 그러니까 병사가 죽거나 그래 지위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제 데미지가 상승한다 이런 거 같죠? 필요 없죠. 치명타 8% 붙어 있는데 아이템 안 사겠습니다. 지금 아이템 마음에 드니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기 전에 이거 쉬우면 건너가는 거잖아. 가기 전에 저기 먼저 갔다 가자. 내 생각에 여기가 성직자 나오는 데 같은데 일단은 이거 열고. 할말 있냐? 아발론 백작? 아발론 백작 할말 없네요. 여기로 가죠. 왔습니다. 가자. This land shall soon be mine. 성직자의 거주지. 야, 이제 와서 인간이 내 상대가 되겠어? 왜 그래? 옆으로 들어가. 야, 입구가 옆, 야, 입구 여기 뚫려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판정이야. 따라와봐. 안 쏘네? 잠깐만. 일단 병사를 끌고 오자. 너희 저리로 꺼져봐. 나 여기 있어. 아, 저런 경비병 정도로 난안 되지 이제. 이리 와봐. 불러와. 그렇지. 가라. 야, 성자 튼튼하다. 엄청 튼튼해. 경비보다 훨씬 튼튼해. 경비는 두방 커진대. 딜좀 봐. 강타. 포탑 따윈 이제 내 상대가 못 된다. 나약하구만 휴먼들. 뭐야? 이거를 나를 막으려면은 물량으로 막아야 될것 같은데. 방어 타워도 많이 세워놓고 하나밖에 없어. 가자! 강타로 선이다. 그렇지! 아주 강력하죠? 좀 심하게 많다, 친구들. 너희가 몸 되는 동안 건물 깨자. 건물만 깨면은 문제 없어.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미친 게임이. 버틸만 한가? 성직자들이 힐러네. 그럼 얘네가 힐하면 언데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힐량이 그렇게 많진 않나 보다. 무적 걸고 소생. 안 되지. 무적 걸고 소생 좋아. 그럼즈닉스 안 되지. 잠깐만.
잠깐만, 미친놈들 아니야? 야, 그럼주닉스 엄청 힐 많이 받는다. 아, 그럼주닉스 갈 뻔했네. 뭐야 이거 왜 고장났어? 뭐야 이거? 됐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아이템 바닥에 깔려서 그렇구나. 갑자기 힐러 잔뜩 늘었는데? 나 이렇게 힐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 힐러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힐러로 가득 차 있어. 아이템이나 보고 돌아가죠. 분단 방어력, 지역 증서, 피해. 치명타가 낫지. 그래도 바꿀까 슬슬? 왜냐면 이제 다음 레벨 찍으면은 새로운 망 쓸 수 있으니까 일단 가자. 오! 혹시 몰라서 뒤져보고 있었는데. 아, 실망이야. 갑시다 진짜로. 자, 일단은 디버프 슬로우는 하나면 충분해도 힐러는 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힐러는 둘 데려갑시다. 지금 좀비 그 오크 풀려있는 거죠. 그리고 힐러가 있으니까, 아, 이거 힐러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야? 힐러가 풀렸네. 여기 있네. 25에 1500에 11이야. 1500이라고? 기사보다 체력이 두 배 많은 거야, 그러면 성취자가? 이렇게 하자. 그럼 성취자를 둘 넣고, 둘 넣고 전갈을 넣겠습니다. 전갈이 이제 그 식이 뭐냐, 체력이 많으니까 2400이나 되죠? 이렇게 해서 가죠. 너 얼마냐? 13이야? 갑시다! 드디어 다리를 건너는구만. 아, 나 저거 안 받고 왔네. 아, 내놓으세요. 아, 장난하니? 장난하십니까? 아, 실망입니다. 성직자 저렇게 체력 많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 위쪽 길로 가는 거죠? 벌써 많이 했네요. 이동 거리도 별로 안 잘릴 것 같고. 힘의 수정. 레벨업 했어. 아싸. 무기 바꾸면 되겠다, 그냥 바로. 뭔가 좋아 보이는 망치. 데미지 세지, 치명타률 10% 붙지, 겸치 붙지, 건물 피해 50%. 너무 좋죠. 아, 왜 기사가 아니, 왜 전사가 아니야. 정의 줍시다. 다음 거 건 풀렸네요. 만화가 200이라서 스킬도 이거 두 개 같이 쓸 수 있고요. 갑시다. 불타는 모래, 뜻밖의 아군. 북부 야만인도 수천 년 동안 오크들에게 붙잡혀뒀습니다. 그 반전시킬 때다. 야만인을 당신의 군대 편입시켜라. 무슨 말이야? 야만인이면은 언데드가 아니라 그냥 병사로 들어오라는 거야? 야, 뭐 새로운 게 풀렸나 본데, 컨텐츠 같은 게 있나 본데 또. 단순 소생에서. 야, 맵이 되게 이상하게 변했네요? 보기 좀 힘들다. 여기 보고. 우리 힐러들을 믿고 있어, 나는. 독을, 아, 독은 일단 면역이고, 독 면역이 너무 좋다, 야. 힐 플러스 디버프. 밸런스 너무 좋죠? 이제 테러 조합 가면 안 되겠는데, 그냥 싸워야겠는데. 이거 이렇게 가니까 확실하게 지위가 좋긴 하네.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유니피에. 가자. 근데 그럼즈닉스보다, 아, 그럼즈닉스가 빨리 걸겠지, 티오프를. 샤먼 두 마리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즈닉스 죽어도? 크게 뭐 아쉬울 게 없네. 자, 너희는 얘네가 바로 주고요. 데미지 좀 봐. 데미지 그냥 평타 데미지가 600이야. 나 이거 네대 때리면 한 번은 치명타야. 야, 엄청 쎄. 야, 역시 힘이야. 뭐야 이거? 방금 위키 있지 않았어?
역시 힘이야. 레벨업해서 전갈도 더 소환되고. 타워죠? 오! 오크타워인가 봐. 오크타워 좀 불안한데? 일단 웨이 먼저 찍겠습니다. 스컬리. 대리초사는 사막에서 볼수 있는 빛나는 마법 보조에 관해 이야기예요. 잠깐만. 이게 죽을라고 타겟팅 변경. 좋아. 나도 힐 받죠? 야, 좋은데? 생각보다 훨씬 세잖아, 내가. 난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나 아직 현역이야. 전갈이 특별히 체력이 많은데 저 정도면 좋지. 여기 돌아서 먹으라는 거네요? 아, 웃기지 마. 아! 나 무적 있지? 어때? 기다립시다. 얘네들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전갈 6마리는. 야, 무적 좋은데? 야, 오히려 개꿀이잖아.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빛나는 보조. 아, 빛나는 보조를 먹기 위한 그거였군요. 벨투사가 아직 안 보이나 본데, 나한테는. 아, 나 저건 오반 거 같은데, 타워는. 자, 타워는 내가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 절로 보내놓고, 부르면서 소환하고, 어택. 일단 이거 먼저 깨. 쟤는 어차피 젠데잖아. 야, 얘네는 이제 상위 오크다. 야, 전갈 좋죠? 이제 힘으로 싸우자. 너무 많은데? 이거 깨야 돼. 안 돼. 야, 건물 너무 튼튼하다. 야, 뭐 해봐. 여기 싸우자. 아, 너무, 야, 텀이 있어, 내가. 깨야 돼. 그럼즈닉스 살리기 위해 도망갑시다. 하나 깼으면 만족해. 와라, 얘들아. 두개 깼으면 만족해. 포탑이랑 저거 깼으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 게임, 진짜. 야, 너무 재밌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하죠. 원래 재밌는 게임은 아껴가면 천천히 해야지 안 질립니다. 이거 재밌긴 한데 노가다 게임이기 때문에. 다음 늑대도 있네. 내가 뭐야. 정의 오크라 그랬나? 얘네가 풀리면은 훨씬 쉬워질 것 같아. 전갈도 지금 밸런스가 좋은데. 이 지금, 그럼즈닉스, 그리고 힐러 둘. 이 지금 이세 명이 살아있는 베이스에서 전투하는 게 베스트라고 봅니다. 당장은. 야, G값이 곰이랑 이게 곰이 더 높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곰은 왜 쓰냐, 곰을? 야, 체력도 똑같은데. 전갈 너무 좋다, 야. 뭐 하나 넣자. 기병 들어가니? 경비병 들어가니? 경비병 들어가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지금 너무 다 아이템 잘 나와서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게 없는데? 상점이 있는 의미를 모르겠어. 정밀함의 책을, 치명타 책을 새로 갖고 싶긴 한데, 4레벨 거니까. 책을 좀 볼까요, 그럼? 업그레이드 할 것도 내가 필요한 것만 해. 돈쓸 일이 없다,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지? 정밀함만 찾으면 돼, 정밀. 없죠. 베조스의 책은 뭐야? 그만. 베조스가 돈 관련된 건가 보다. 금색 나왔다. 아, 뭐야. 적당히 나왔어, 나와도. 또 나왔어. 아, 저게 뭐니. 야, 정밀을 베이스로 금색 한번 떠주면 안 되냐?
정밀하면 책이 그냥 아예 안 나오네요. 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아, 내 생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좋은 책이었네. 쉽게 못 얻는 책이네. 다른 거는, 언제 이런 거 어디서 주운 거냐? 아이템 대기 시간 21% 빨리 감소합니다. 근접 공격 치명타 가면 됐고요. 난 치명타가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사의 종류도 풀렸고, 야만인이라는 새로운 이제 동료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도 기대가 되네요. 다음을 위해서 재미를 남겨두고 종료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